이쁘다. 아이유는 역시 호텔 델루나지. 결정했어요? 응. 뭐 하실 거예요? 이렇게 밥 묶음. 근데 밥 묶음 잔머리 앞머리. 잔머리 포인트. 머리? 아이유는 잔머리가 있어야 돼요. 아 이거? 아이유는 잔머리가 없으면 아이유이지 않아요. 저거 안 그래도 저거 할라 했어. 약간 굿. 앞에는 이런 스타일. 어. 그리고 밥 묶음. 밥 묶음. 너무 좋아. 조금 호텔 델루나 아이유 느낌 나? 응. 사실 드라마를 안 봐서 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. 약간 그런 캐릭터 같아. 요런 표정보다는 조금 더 요런 거에 가까운. 이럴까? 이거? 저렇게 약간 미소를 짓는 걸 할까? 아니면 무표정을 만들까? 근데 델루나 느낌 따라갈 거면 무표정이 더 괜찮을 것 같은데, 웃는 거보단. 그래? 그래서 무표정 했어. 아? 영상 봤어? 이번에 올린 거? 당연하죠. 이번엔 또 어디에다 좋아요 눌렀어? 이번엔 우지 만들었는데 그래? 우지? 좋아요 눌렀는데 의외로 얼굴이 눈에 안 익어서 좀 힘들었어. 아 진짜요? 되게 아이유는 되게 대중적이니까 그렇게 자료가 많이 필요할까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본 아이유 뮤비가 정말 옛날 거. 분홍신? 그 정도는 아니고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거야. 그래서 사진 찾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. 내가 모르는 모습이어서. 뭔가요? 팔레트. 마지막으로 본 뮤비가 그거 같은데. 진짜 예쁘다. 팔레트? 팔레트. 아니 진짜 예쁘다. 아이유도 알걸? 당연하지. 아이유 알걸? 알아야 돼. 아이유는 좋겠다. 거울 보면 그러니까, 본인이 있어서. 그니까. 눈이 왜 저렇게 커? 눈이 얼굴의 3분의 1은 다 차지하는 것 같아. 아니 그래도 되는 거야? 아이고 자두. 콧구멍도 작아. 저래서 숨을 어떻게 쉬어? 아니 저렇게 콧구멍 작아가지고 코피 나면 휴지 말한 것도 못 넣겠다. 아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그렇게. 얘 볼딱지 있는 점마저 너무 매력적이야. 그 점 한번 표현해볼까? 진짜요? 근데 이건 없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. 그치. 그렇네. 다 점이 있네. 하긴 점은 당연히 있겠지만. 근데 원래 사진들이 보정돼서 점들이 잘 안 보이는데 일부러 이걸 살렸나 보다. 네. 그 메이크업 할 때도 원래는 막 가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계속 점 다 보이게 했대요. 근데 쇄골 너무 잘 보여서 좋다. 개인적으로는 아이돌들도 쇄골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검색을 해야 되잖아. 땡땡땡 쇄골 이렇게 검색하면 그게 내 검색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워. 조금 변태스럽게 하고 조금 많이 변태스럽게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자른 것도 있어. 그래도 여성 아이돌들은 이런 옷 스타일을 많이 입으니까 남성들은 잘 안 입으니까 역시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. 안 돼. 야, 너무 많이 잘랐다. 어떡하지? 아, 진짜. 진짜 웃겨. 어쩔 수 없지.
안녕하세요. 안녕. 보고 싶을까요? 오늘 했어? 하다고요? 어떡해. 몰라. 되게 오밀조밀하게 생겼지. 어려워. 진짜 어렵게 생긴. 약간 분위기 미녀인가? 아니 그냥 미녀인데 분위기도 지금 거야. 이미지 뭐 봐요? 그냥 다 봐. 나 이게 좋은. 표정 하면은. 아, 표정이 약간 이미지가 안 나올 것 같아. 두 개만. 와 너무 심플한데. 그냥 아예 저 사진처럼 만들려고. 아 고개도 틀고. 틀어져 있네. 프론팀 만들 때처럼 여러 사진 섞을 수가 없어. 아 그렇게 맞다. 아유 이미지가 안 나와. 아유 존나 이뻐. 점 한번 찔러볼까? 그 볼에 점 하나 그거 하는 거 어때요? 어디쯤 하는 있지? 게 나은 거 여기? 네. 아 조금 오른쪽 같은 거. 쯤인 거 같은데? 응 여기야. 거기다. 완성. 됐네? 그 눌러주면? 이지연 완성. 완벽해. 쌤이 만든 옷 중에 제일 간단했다. 최고. 최고의 의상. 진짜 그 호텔 샌드위치 때도 진짜 예쁜데. 맞아. 안 예쁜 때가 언제인지 얘기해. 근데 내 기억 속에 아이유는 약간 꽃머리가 잘 어울리는 풀머리. 진짜 아이유다. 와 45도 미쳤다. 와 그냥 아이유인데? 근데 저 똥머리가 너무 맛있게 생겼어. 아니 진짜 이쁘게 생겼다. 어떻게 흙으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보이지? 아이유 갑자기 머리 스타일 바뀐 건가? 네. 근데 이게 더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이게 더 아이유 같지 않아요? 아니 갑자기 머리를 묶었네 흙이. 근데 아까도 괜찮았는데. 아니 나 이게 더 아이유 같아. 맞아. 아니 이미 얼굴이 아이유야. 호텔 델루나 진짜 예쁘게 나왔던데. 진짜 예쁘다. 그리고 아이유 호텔 델루나 때 착장이 진짜 미쳤어. 맞아 코디가 일 열심히 진짜 했어. 끝! 오케이. 완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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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!
아이유 데려가고 싶다. 저 아이유 노래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. 우리나라 아이유 노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? 아, 없죠. 우리 태영이도 약간 호랑이인데 태영이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? B? 응 V V? V? Yes? 그 코에 해니까 그럴까? 별명이 응. 호랑이네를 다 만들어본 네 근데 이제 태영이를 첫 번째로 해주시면 제가 조금 마음에 안정이 돼서 혹시라도 정시를 좀 잘 볼 수도? 무슨 논리지? 그럴 수도